나이스 게임 TV. 마무리. 켄타키. 네, 고퀄리티 오프닝과 함께합니다. 롤바타 12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롤바타 진행을 맡은 박아널, 박아널이고요. 제 옆에는 최근에 머리를 뽑는다고 선언하셨던 사실 우승주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머리 안 뽑았어요. 아, 머리 파마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 탈색을 제가 저번에 두 번 했어요. 다른 색 염색하냐고. 그래가지고 이거 막 자기가 미용사 분이 자기가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하면 아마 안 나올 거래요. 파마가 컬이. 그래서 그냥 컬 그냥 커트만 했어요. 그래, 내가 어제 되게 궁금했던 게 최근에 롤바타 롤러 할 때 기대한 선수 나왔었잖아요. 그때 아까 하이라이트 나왔었는데 기대한 선수는 누가 야구 동영상을 같이 봐요 이랬잖아요. 내가 본다. 우리가 봤지. 아마 다 볼 건데. 네, 여기까지 하고 거두절미하고 네. 오늘의 학생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랑 트위치에서 동시성출 하고 있는 BJ 오크스병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크스병알님. 오크스병알 아이디가 되게 특이해요. 네.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원래 징크스 원천 유저였는데 네. 징크스 원천 유저인데 거기서 크스를 따왔고요. 오시는 제가 성이 오시라서 그래서 오크스고 병알은 전에 쓰던 닉네임이 병알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쓰던 닉네임이 병알이었어요? 병알? 앞에 뭐가 있어요? 아 영어로 하고 병알이 있어요. 네,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위험해서 안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알고 처음에 딱 듣고 오크 띄고 쓰병알인 줄 알아서 네, 와우전인가 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쓰병을도 막 욕같다고. 네네 와우전.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말꼬리가 네. 저렇게 말하니. 그렇습니다. 되게 특이한 아이디를 저희는 처음에 딱 보고 남자인 줄 알고 바로 커트하려고 했었는데 네, 다행히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원서들은 이제 바가널 선에서 잘린다는 거 딱 증명됐고요. 아니 농담한 걸 가지고. 아이고 농담이에요. 아니 저는 그런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네, 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뭐 본인 이제 아프리카 TV랑 트위치에서 동시송출하고 계시다고. 네, 근데 CPU가 좀 딸려가지고 네. 트위치를 잘 동시송출을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많이 해달라? 네?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니까 본인 방송에서 도네를 많이 해달라 이겁니까?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같이 해볼 건데 현재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실버 1이에요. 아, 실버 1? 네. 오. 실버 1 제가 몇 점이죠? 56포인트요. 야, 아직 한참 멀었네요. 네, 아직 올라오시려면 멀었고. 몇 점이시죠? 저는 골드 5입니다. 몇 점? 굳이 뭐 그런 걸 따져야 되나? 거의 뭐 천지 차이인데 뭐. 0점. 네. 한 끗 차이. 금방 내려가겠구나. 한 끗 차이는 아니고요. 별로 안 나요. 네. 그래도 이제 사장님보다 높아요. 보통 이제 어느 라인을 많이 가세요? 저는 원래는 징크스 네. 원팀 유저답게 원딜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원딜이 슬슬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드로 전향했습니다. 아, 원딜이 안 맞아서 미드로 전향했다? 네. 뭐 실버 1인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가 딱히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호하는 라인은 미드나 원딜. 뭐 미드 중에서도 뭐 나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거. 아린으로는 플레 정도 실력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요? 아리가, 아리. 스킨 가지고 있는 것. 아리, 개수가? 아니. 실력이? 제 실력이죠, 당연히. 괜찮아요. 처음에 제 오더에 따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딱 보면 네. 사이즈 나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롤바타 진행했을 때 최고 재능러가 불륜아였거든요. 아 재능러 재능만 아. 포텐셜은 불륜아가 제일 높았는데 일단 플래티넘 한번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미드에서 여러분 아리를 한번 첫 번째 판을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다 허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허언 아니에요. 허언길에서 다들 뭐 이렇게 오셨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큐 일단 잡아주시고 미드랑 원딜로 해서 미드 원딜로 네
미드 원딜로 좀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아리는 그러면은 실력은 플래티넘, 뭐 미드 라인전 솔로 킬도 막 내고 그런가요? 아, 예? 미드 라인전에서 막 솔로 킬도 만들고. 그럼요, 그럼요. 각 맞 킬각 아주 잘 잡아요 제가. 오. 킬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아요. 킬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좀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는 거죠? 아, 공격적으로 점화 들고 막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 저 네. 무조건 점화만 듭니다. 아, 무조건. 땅 절대 안 들어요. 아, 미드에서 뭘 하든. 네. 아, 일단 점화. 일단 점화예요. 아, 좋네요. 왜 잠옷 입고 왔냐고. 저요? 네. 잠옷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본인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방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오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네. 사랑합니다, 형님들. 뭐, 형님들이요? 저는 형님들이라 불러요. 아,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방송하시는구나. 아, 왜냐면 네. 저희가 막 이제 와서 막 오빠 오빠 이래봤자 싫어요. 냄새 막 토 나온다고. 네. 그래서 그냥 형님들이 합니다 요새. 아까 방송 전에 들어갈 때도 갑자기 네. 다급하게 저를 부르시더니 그 혹시 본인이 선생님한테 형님이라고 해도 되냐고. 형님이 되게 편하다. 아, 제가 이게 습관이라서. 어디 부산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저 충청도 토박인데요. 아, 충청도. 네, 전 지금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방송을 네. 해가지고 네. 대전에서 지금 자취하고 있습니다. 호!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요. 네. 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 오늘도 제가 또 증언 하나 해드리자면 또 블루나 때 블루나님 또 편 때 말씀드렸던 또 제가 아, 또 이제 사전 인터뷰를 네, 또 한 30분 정도 했죠? 네. 한 20분 했죠? 무슨 30분? 에이, 제가 30분에 왔는데 30분부터 한 게임 잡혔습니다, 형님들. 아, 네네네. 좋습니다. 빨리. 네. 일단은 미드 몇 픽이에요? 미드에 미드. 아, 그러니까 몇 번째 픽이세요? 세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뱀 팔 수 있는 픽. 그럼 아, 뭐 3픽이요. 아리 할 때 굉장히 싫어하는 챔피언이 있다면? 제드요. 제드. 네, 제드 경멸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드는 제가 좀 힘들어요, 많이. 그렇죠, 제드가 힘들긴 하죠. 오늘 전투화장했냐고 또 물어보는 분이 계시네요. 뭐라고요? 오늘 전투화장했냐고. 사실 이제 아리라는 챔피언이 화장을 잘했을 때 매혹이 잘 맞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리 스킨은 뭐가 있죠? 저 도전자 아리랑 팝스타 아리랑 크로마 있고 됐습니다. 한복 아리 있어요. 아, 한복 아리 있어요. 한복 아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한복 아리 좋아요. 아닙니까? 아, 전 한복이 좋아가지고. 한복이 좋아요? 네, 저 한복 좋아해서. 옥자야? 네? 아니, 저 옥자라고 하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한복을 좋아해서. 아, 한복을 좋아하셔서? 네. 한복도 좋아하고 옥자도 좋아하십니다. 뭔 소리야? 그분 알지도 못해요. 뭔 소리? 큰일 납니다. 좋아하긴 하잖아. 그래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 안 낫겠네. 다 지났어요. 다 지났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바로 잡으면 다른 난이 잡히는데? 전문가. 거절하고 다시 잡을게요. 네. 어차피 금방 잡히니까 네. 거기는. 본인에 대한 뭐 어필을 좀 더 해주신다면. 저를 어필하자. 나의 매력 포인트라든지. 저요? 네. 저는 저한테 욕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방송 중에서 욕을 하세요? 아니, 예, 그게 좀 제가 원래 욕을 좀 좋아해서 아, 이게 막 엄청 근본 없는 욕들 말고 네. 그렇게 막 엄청 찰지게 하는 사람 자체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욕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아하. 욕해주세요. 뭐라고요? 아니. 아, 저희는 그런 과가 아니라서 네. 저희는 욕이라는 되게 먼 친구들이거든요. 정말요? 순수하고 네. 욕이라는 욕은 하나도 몰라서 살면서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원하시면 뭐 돈을 호들어 맞아 퇴를 수는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부스에서 욕하다가 한번 심. 아, 다들 왜 나한테 어깨가 넓대? 저 어깨 안 넓어요, 형님들. 약간 지금 보면은 의자가 좀 가려져요. 네. 네. 그렸던 분이는 뒤로 가지 마시고 약간 좀 의자가 가려지네요. 이게 실버련 좋다, 실버련 아주 좋아. 어깨가 넓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와, 저 뭐야? 호날두가 트래핑해도 되겠네. 아무튼 네, 아닙니다, 장난이고요. 아리 말고는 또 어떤 거? 오리아나? 오리아나. 네. 오리아나는 근데 좀 이게 조합을 보고 들어가는 조합이 많으면 일단 오리아나 합니다. 오리아나는 보통 받아치는 조합에 좋은데 오리아나가 들어가는 조합에도 쓰시는군요. 실버에는 또 실버만의 또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맞아. 일단 뭔가 생각이란 것보다는 뭔가 상황에 맞춰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조합이라고 나발이고 오리아나를 하고 싶으니까 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큐가 잡혀서요. 지금. 네. 근데 저 지금 이번에 2픽이네요. 아. 그럼 제드를 배내달라고. 네, 말했어요. 네, 좋아요. 제드랑 피즈 배내달라고. 네, 저 저기는 또 미드가 좋아, 미드래. 또 제드가 또 피즈 배. 사기 챔 사기인 구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실버가? 저희는 또 제드가 일단에 나오면은 뭔가 버프를 받고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방송 중이십니다. 예. 집중해주세요. 네. 네, 지금 리듬 타느라고 죄송해요. 아, 네. 리듬을 되게 신기하게 타시네요. 네. 보통 어깨로 리듬을 타는데 아, 제가 어깨가 좀... 무거워서. 네. 네, 어깨가 그치지. 원래 넓으면 무겁거든. 그럴 수 있지. 아니 넓은 게 아니고. 네. 넓은 게 아니라고요? 네, 넓은 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어? 아, 메시가 옆에서 좀... 드리블 하고 있었네. 아, 아닙니다. 원래 좀 정신이 사나워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네.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도 혼자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막 그래요. 아, 수업 시간에도 네. 강의하는데도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딱 자각하고 있는 순간 전 이미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진짜 싫겠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려니 하나 보네. 네, 뭐. 마지막 밴 남았어요. 상대방 조합은 어때요? 본인이 보기에. 아직 조합을 아니고 밴 당한 아, 밴이에요? 네, 야수랑 탈론이랑 피즈랑 트위치랑 제드 밴돼 있어요. 아, 실버에서 무조건 밴되는. 케이틴님 밴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왜요? 케이틴님 왜 밴해? 케이틴님 되게 좋아요. 요새 좋습니다. 아니에요, 형님들. 아, 그러면 아, 본인이... 실버에서는 별거 없는데. 아, 실버에서 별거 없다. 대박이다. 마이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어, 마이도 사기 또. 마이는 부실골에서 아주 깡패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살짝 물어봤는데 마스터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말씀. 아, 제가 알파 이니시를 해가지고 그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파로 이니시를 건다고요? 네. 아, 할 줄 모르니까. 알파도 아니고 알파로?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제 빵테 나왔어요, 근데. 빵테로 바꿨어요, 얘가. 충청도에도 사투리가 있나요? 해슈. 뭐라고요? 뭐 해슈. 아. 나리 할 거유. 갑자기 뭐 톤이 달라지는데. 네, 이거는. 어, 약간 부산의 오빠야 같은 느낌으로 해슈 아리 해슈 뭐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좋네요. 제가 좀 웃는 게 시끄러워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또 긴장을 하셔가지고 네. 아, 긴장했었어요? 아, 길을 너무 헤매다 보니까 네, 저분이 신도리 6시에 도착하셨다는데 네. 6시 반에 오셨어요. 아. 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분 거리거든요. 그렇죠. 뛰면은 1분 거리인데 40분 걸렸어요. 30분. 네. 오는데 좀 그게 처음에 복잡하긴 해요. 여기가. 지금 저희 우리 네. 팀이 라칸 자야 나왔고요. 보뚜. 네. 상대 팀에 지금 나서스 빵테 이즈리어 나왔습니다. 오, 아리아기 좋은 조합이네요. 그게 아니야. 앞라인 나중에 가면 앞라인 부시기가 힘든데. 오, 약간 전문가 느낌으로. 네. 본인이 앞라인 부실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부셔질 거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신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앨리스 나왔어요, 저희 팀. 앨리스? 그 저희 팀, 우리 팀 정글로는 뭘 제일 좋아하세요? 같은 팀 정글로? 우리 팀의 정말 최적의 조합, 아리를 했을 때 이런 애들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리 했을 때요? 네. 네. 우리 팀이 정글을. 정글은... 갱 올 때 뭐 이거 오면 진짜 너무 좋다. 그냥 뭐... 아, 리신도 괜찮고 아니 그냥 근데 솔직히 정글은 딱히 별로 저는 별로 사전에 제가 듣기로 차라리 서폿이나 이런 거 블리치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램류가 좋아요. 챔피언 중에 가장 멋있는 챔피언이 뭐예요? 하니까 리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리신은 제 사랑입니다. 아, 리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멋있잖아요. 아, 머머리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타입입니까? 그건 아닌데 네. 그냥 리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리신 목소리가? 특히 무에타이 리신. 아, 무에타이 리신 몸도 되게 좋은 리신. 네, 다른 리신은 필요 없는데 무에타이 리신만 좋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몸 좋은 쪽을 좋아하시는구나. 형님들 저희 탑페인 나왔습니다. 표정 봐. 탈진 늘었네. 베인 나왔슈? 아, 베인 나왔슈. 저도 벌었다. 그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미드 루시안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루시안이 좀 잘하면 아리가 좀 많이 후드러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루시안의 Q를 궁으로 피하고 매우 딱 맞추면서 그게 쉽지 않아요, 님. 아,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가지고 조금... 랭크 게임 할 땐 아리만 하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아리의 진면목을 좀 오늘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면 들어가고 오케이 빠져하면 빠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반말은 하지 마시고 네. 저희... 펜타킬은 해보신 적 있나요? 네? 펜타킬이요. 펜타킬은 징크스로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서 오크스 징크스니까. 네, 그 아리로는 네. 그냥 뭐 커드라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난 항상 죽더라고요. 왜? 항상 나는 커드라고 죽어요. 못 하니까 죽죠. 밑에 작업 표시줄 뜨는 게 네. 그 밑에 아마 들어가면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아, 이거요? 네. 됐습니다. 채팅 보내지 말라는 아니 보내니까 계속 보내네요, 채팅을. 괜찮아요. 여기서는 채팅이 안 보여가지고. 선택은 뭐가? 도란링 입고 선택은 도란링이죠? 네. 상대 조합 좀 볼까요? 탭 좀 눌러주세요. 여기요. 미드이즈인 미드이즈일까요? 네. 네. 이 랭크 게임은 포지션대로 다 나오잖아요. 네. 우리 탑베이는 탈진 들고 탑 가고 있고. 어, 이렇게 보시네요. 약간 반대로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게 정상이었는데 택시가 아, 되면서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옛날식의 사람들은 다시 이걸로 하고 있고. 이거 정치 아닙니까? 감동 소설 하시는 거?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었는데 네. 갑자기 들어오셔서 마우스 감독을. 제가요? 네. 네, 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장비 탓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장비 탓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게... 박은월님을 위해 살짝 클로즈업 한번 해줄까요? 네. 한복아리? 한복아리. 한복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님을 위한 겁니다, 잉님. 뭐 별풍 100개 쏴야 되나요? 예. 이거 큐 먼저 찍을까요? 아니요,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근데 큐를 찍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큐를 찍을 건데 그래도 조금 이따가. 알겠습니다. 네. 미니언이 나오면. 혹시 저희 블루 쪽으로 인베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인베가요? 네. 저 조합으로? 올 수도 있죠. 와우. 실버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버는 좀 애들이 겁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네. 들어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저도 포함이고. 자기 소개하시는 건가요? 네. 네. 병아리입니다. 이제 큐 찍어주시고. 아, 이 미드이지네요. 네, 큐 찍어주시고. 큐 찍어주세요. 네. 근데 네. 큐 써서 계속 라인 쭉쭉 밀어주세요. 라인 쭉쭉 네. 밀어요. 여섯 개 다 맞춰주세요. 네. 네. 좋아요. 오. 시스 굉장히 잘 드시네요. 딱 처음 라인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일단 박아놀리님보단 잘하죠. 좋아요. 아 못 먹는다. 괜찮습니다. 아, 다음 귀엽다. 라인까지 계속 밀어주세요. 이지레얼이 아직 안 박을까요? 네 아직 박지 말고 상대 이지레얼이 타워에 박혀서 라인 먹을 수 있게 계속 밀어주세요. 네네. 스킬 쓰고 큐요? 네. 못 찍을까요?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각 좀 볼게요. 맞았어. 네. 또 큐 써주세요. 오늘 방송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맞을 때마다 그러실 거. 아이고 뭐 이거. 네. 다음에 라인을 다 먹으면 상대가 저렇게 맞으면서 먹잖아요, CS를. 네. 그럼 가서 뒤에서 평타 미니언 스킬 못 찍어요? 찍어주세요. 매혹 찍을까요? 네, 매혹 찍어주세요. 네. 네. 다시 스킬 써서 라인 밀어주시고. 네. 아야. 자, 괜찮습니다. 또 큐 찍어주세요. 큐 찍어요? 네. 원거리 하나 먹고. 아이고, 못 먹었다. 괜찮습니다. 먹었나?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네. 정말 슬프네요. 괜찮습니다. 뚱땡이만 먹으면 되죠. 자. 아파요. 너무 많이 맞았네요, 저. 아니 괜찮아요. 아! 방금까지 맞아. 이제 미니언에 또 큐 한번 싹 긁으면 피 많이 차니까 여섯 네. 개 피 다 긁어주세요. 네. 어, 세상에. 마우스가 이래서 감도가 중요합니다. 아, 전혀 감도랑은 상관없는 위치였는데 아, 지금 이제 만화 좀 아낄게요. 네. 만화 좀. 만화가 너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화 네. 아껴주세요. 네, 아껴주세요. 자, 이거 어? 물약 먹고. 물약 먹고. 그럴까? 좋습니다. 아니요, 안 좋습니다. 어. 집 갔다 올게요. 집으로. 이거 이지리얼 저만가요? 아니요, 휠이에요. 굉장히 말을 안 들으시네요.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서 도란링 하나랑 도란링 하나 그리고 충전형 물약 사주세요. 충전형 물약이요? 네, 150원짜리. 오, 이런 걸 사는군요. 만화 먹을 물약 먹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예예예. 예, 예. 네. 어, 베인 죽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남이 죽는 거 비슷하죠. 오,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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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어. 살았어. 네, 뒤로 큐 쓰면서 갈게요. 뒤에 큐 한번. 이속 증가. 네, 이속 증가. 이즈 미야. 아, 이즈가 미드라니. 괜찮습니다. 이제 6렙 찍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도 이길 수 있어. 방금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죠. 스킬을 굉장히 말을 안 듣고 쓰시기 때문에. 네. 네.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오프닝부터 느꼈어요. 아!
소리를 지르면 좀 더 잘 먹게 되네요. 네. 네. 네, 다시 Q 한번 쭉 긁어주시고. Q 한번. 네. 원거리 하나 죽습니다. 대포 팀뱅이가 때려가지고. 네. 다시 위에서 원거리를 포기하고 상대 타워 앞까지 압박하러 가죠. 타워 앞까지 네. 압박. 쭉 타워 들어가게 미니언인데 미니언 타워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음 미니언 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네. 또 푸시하시면 돼요. 네. 갱이 오면 갱이 오면 도망가요. 상대 정글이 판테온이었으니까. 그래도 갱 회피하기 쉽거든요. 아리는 Q 계속 쓰나요? 네, 네. Q 계속 써주세요. 네. Q만 쓰면 마나가 딸릴 일이 없거든요. Q 하나 더 배워주시고. Q 하나 더 배워주시고. 뭐, 뭐야 왜 이래? 아, 왜 그러세요? 아~ 네. 뒤로 빠졌다가 W 쓰면 안 돼요. 네. 내렸다가 물약 하나 먹을게요. 물약 하나. Q로 먹을까요? 엘리 네. 썼어요. 좋아요. 보통은 네. 저, 어. 오, 오 좋아. 점화. 점화 걸었어요. 네. 내렸다가 아! 네, 못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빠졌어요, 제. 네. 네. 보통은 이제 네.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쓰는데 네. 쓰고 물어보시네요. 네. 굉장하십니다. 일단 씁니다. 네. 좋아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 괜찮습니다. 킬각이 너무 잘 보여서. 지금 살짝 킬각이거든요, 상대. 네. 6렙 이제 다음 웨이브에 6렙 찍고 네. 다이브 할게요. 네. 다이브. 지금 미니언 밀게요. 와드 박을까요? 네, 아니요. 어차피 박으러 가시고 아니었나요? 아니, 막 박지 말라고 할까봐. 네. 되게 쓸데없는 거는 잘 들으시는데. 얼굴 피해주시고. 아, 이제 물약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자식 이거. 빨리 앞에 거 먹으면 6렙 찍혀요. 빨리 평타로. 저 피 없는 거. 안 돼. 네. 괜찮습니다. 아, 세상에. 제 집 갈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네. 안 가네? 오, 나. 아, 잘못 눌렀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물약 하나 먹을까요? 아니, 네, 먹어주세요. 네. 어, 미니언, 아, 저 미니언이네. 이지렬한테 Q 한번 맞춰볼까요? 좀 가까이 알겠습니다. 가서. 이지렬한테 Q. Q 한번. 아, 완벽하게 맞추고. 미니언을 더 맞추면 좋습니다. 다시 Q 도니까 한번 더 맞춰볼까요? 자, 이지렬에게 Q. 아, 미안해요. 그냥 미니언을 먹으시는데? 미안해요. 이게 Q를 던지고 나서 마우스가 이지렬한테 가네요. 아니 일단 제가 볼 땐 제가 이지렬겐 이거예요. 일단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뒤에 미안하다고 하자.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닙니까? 말 들으시죠. 그럼 이번에 한번 이지렬 맞춰볼까요? 알겠어요. 이지렬 맞추기 첫 번째 스텝. 착. 마우스가 착. 굉장히 경직되는데. 아, 좋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아, 미니언 못 먹어 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니언인데. 이 라인 먹고 블루 먹으러 갈게요. 지금 Q 써서 네. 라인 밀고. 좋습니다. 이제 블루 먹으러 가죠. 앨리스가 아까 핑 찍고 있었거든요. 하고 싶어, 앨리스! 또 들고네. 하나 더 때리고, 큐! 뭐 타고 가죠? 솔방울 탈. 네? 솔방울 탄 타고. 아니, 그냥 가세요. 네. 앞에서 타워에 바뀌지 말고, 그냥 먹을게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W! 좋아요. 네. 황탄 대신. 오! 다시 라인 밀고 이제를 이제를 집 안 갔으면 다시 잡으러 갈게요. 집 간 거 같아요. 그럼 일단 라인 밀어주세요. 네. 라인 밀고 답 라인 밀고 땅에다가 와드 하나 박아주세요. 이제 라인에. 여기다가요? 라인 하나 박아. 네. 여기다가 와드 네, 막아요? 네, 박아주세요. 집 가죠. 집으로. 뭐 사나요? 오케이, 오케이. 집 가서 모렐로 아이템 사주세요. 양피지요? 네, 양피지요. 개인 죽었다. 양피지랑 신발이랑 네. 그리고 핑크 와드 하나. 핑크 와드 하나요? 네, 출발. 되게 다른 사람이 죽는 건 되게 잘 봐요. 네. 네. 이래서 제가 죽는 거 몰라요, 제가. 아, 남이 죽는 건 잘 맞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근데 CS는 잘 먹고 계셔 가지고 뒤로 큐 쓰면서 갈게요. 네. 근데 이지럴도 되게 잘 먹네요. 이제 점화 돌면 킬각이 나오니까 일단 CS 라인을 밀어야 킬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Q를 맞출 수 있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라인을 계속 밀어주세요. Q로 라인을 계속 Q로 W 치면? 네 W 찍어 주세요. 블루 있으니까 네 블루 있을까요? 좋습니다. 계속 푸시 미니언 뒤에서 Q 안 맞게 네 따라가 주세요. 아군이 계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 매혹 한번 맞춰볼까요? 매혹! 미안. 아, 이거 좋아. 매혹으로 힐 거고. 그럼 막
킬각을 잡아버리는데. 와, 잡았는데. 나이스. 잡았습니다. 못 잡았어, 못 잡았어. 힐이 있네요. 아, 맞다, 왼쪽으로 맞다, 왼쪽으로 맞다. 빠질게요. 아! 지금 매, 전멸, 전멸, 매혹, 큐, 쭉쭉 도망갈게요. 아, 집 가요? 네, 집 가세요. 궁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어, 이지려 집 안 가는데. 그럼 먹고 갈까요? 먹고 갈까요?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먹고 갈까요? 먹고 갈까요? 네. 아,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뭐 사요? 그냥 가주세요. 살 거 없어요. 그냥 가요? 네. 분명히 먹고 갈 수 있는 네, 피지컬이셨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아, 괜찮습니다. 지금 겁먹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뒤에 그 큐 쓰고 가죠. 컨트롤을 하기 힘드네요. 네. 옆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걸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 탑이 굉장히 망한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뭐 예상했잖아요. 탑베이 나오는 순간 저렇게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빵태가 잘 봐주는 것 같아요. 큐 한번 쓰고 됐습니다. 다시 원거리까지 다 큐 맞게 쓰고 나인 밀까요? 네, 나인 밀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리랄 힐 빠진 것 같거든요. 네, 힐 빠졌어요. 아까 처치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부시에 핑크 화드 하나 박으러 가자. 이쪽이요? 네. 그리고 그 라인에 와드 하나 박아주시고. 라인에 와드. 여기요? 네, 거기 딱 거기. 네. 그리고 라인 밀고 오른쪽에 계속 숨을게요. 라인을 먼저 밀고. 네. 치워지겠다. 먼저 계속 때려줄 것 같다. 제가 제 핑크 화드 준다. 네. 그러면 라인 밀고 타워 쪽으로 빠질게요. 큐 올려주시고요. 타워 쪽으로 빠져서 네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이쪽이요? 오른쪽으로 네 거기 와드 막을까요? 아니요 와드 막을까요? 와드요 와드 와드요? 거기? 네 거기 와드 막을까요? 이 자식 저거 죽이고 싶어요 제. 네. 어? 아, 지금 가볼까요? 공으로? 아! 제발 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큐 돌면 네. 이제 제가 가자고 할 때 가시고 앞으로 무빙 해야 돼요. 지금 그거 공 끝나요. 매혹! 아! 전멸 뺐다, 전멸 좋았습니다. 뺐다. 물약 하나 더 먹어주시고. 물약 하나. 판톤 바텀이니까 괜찮, 라인 쭉쭉 밀어주세요. 네. 쉽게 해주시고. 좋습니다. 어, 좋아요. 어, 무빙이. 하! 자, 이번에 전멸을 뺐어요. 다행이네요. 다시 네. 라인 밀어주세요. 네, 한 번 더 라인. 쫄 필요 없고. Q를 이지랄한테 맞출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맞추면서 밀게요. 제가 거리를 안 줘요. 그러면 라인을 밀어주세요. 그럴 것 같거든요? 걱정하세요. 아, 아 미안. 뭘 봐. 앨리스 왔었어? 아, 앨리스가 왔었네요. 미안, 앨리스. 괜찮습니다. 라인을 이제 패시브 탔으니까 라인 쭉 밀고. 네. 베인이 나서서라도 올렸어요. 빵태가 계속 가졌어요. 탑만. 앨리스 아직 아닌데. 파괴되었어. 괜찮습니다. 일단 라인 먹으세요. 아이고. 오른쪽으로 지금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바텀 이제... 쪽으로 바텀 로밍인가요? 네. 이 바텀도 터던 어! 매혹 맞추고 매혹! 큐 쓰고 물량 먹고 물량 있어요. 물량 1번 먹었어요. 네, 쭉 네. 가서 지금 계속 도망가요. 다 와요. 또 궁 썼어요. 궁 썼어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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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네 거기서 가주세요. 집에 가주세요. 집에 갑시다. 네. 가서 그 도랄링 하나 팔고 네 모렐로 올리나요? 네, 도라닝 하나 팔고 그 마관신이랑 악마의 마법서 이거요? 네, 네. 그리고 출발. 우리 굉장히 그냥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먹기도 전에? 왜 그러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빵태까지 오는데 바텀 끝났는데 일단은 탑으로 가보죠. 저희는 탑으로 지금 바로 탑으로 갈게요. 네. 가고 있을 핑 하나 찍어주고 탑에 네 이미 끝났다. 가고 있을 핑 하나 찍어주고 네, 탑 한번 볼게요. 나서 스틱이... 왼쪽으로 돌아서. 네, 왼쪽으로 돌아서. 지금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고고고고고. 공 안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공 안 써도 돼요. 매혹. 자, 큐로 막다. 마무리. 네. 다시 미드로 바로 출발. 미드로 출발. 갑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매혹 찍을게요. 매혹이요? 네. 네. 다음부터 매혹. 아, W 3만 안 하고. 아니요, W 3개 하고. 아, 3개 네. 하고?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제가 뒤에 빠졌다가 판테온 공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 이지를 템 좀 볼까요?
네? 템 이지를 템이요. 탭 좀 눌러주세요. 네. 네. 라인 밀어주세요. 네. 옆에 라칸 있으니까. 매혹 맞출 수 있으면 매혹 각 나온다고. 네, 마음 매혹. 오, 자, 여기까지 Q까지. 네. 이거 킬각인데? 아니,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궁으로.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킬각은 이제 선생님이 보면.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뭐요?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아이고. 지금 어떤 장이 갔어요, 잠깐. 네. 좋습니다. 다시 가서. 이거 앨리스 보고 있는, 앨리스가 왔. 자, 지금 궁으로 들어갈게요, 궁으로! 지금. 밑에 화면 안 보이지 않아요, 이 지렬이? 잠깐만요. 네. 저희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네, 다 안 보이죠. 본인만 보이고. 자, 다음에 들어갈 때는 그 이지럴이 보이는 데서 이제 들어가야. 지금 환투로 왔어요. 네. 망탈 캠 보실 시간 아닙니다. 네. 본인 얼굴 지금 점검할 때가 아니고 지금 가서 좀 뒤에 빼고 가주죠. 이 방을 주게 돼. 네. 아, 허리 안 좋다. 다시 이제 라인 먹을 준비. 네. 물약 두 개 먹고. 지금 안 거 될 것 같죠? 무화 중에 베이스 두 개. 네. 물약 두 개 먹어요? 하나 먹어요? 두 개요. 두 개 먹고. 됐습니다. 먼 거리에 있죠? 네. 이제 집에 갈게요. 집으로. 그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베인이 터져서 증폭의 고서 하나 사주시고. 네. 증폭의 고서. 이거요? 네. 네. 그리고 출발. 바텀으로 가죠. 바텀으로. 어, 게임. CS는 되게 잘 되셨는데 게임이 너무 터져가지고. 아, 우리 팀 상대가 훨씬 잘 먹었어요. 그러네요. 상대방 이지렬이 어, 옆 동네 등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학교에서 1등인 게 중요하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루시안이 미드 간 것 같으니까 뒤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미드로. 네.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 네. 그 뒤에서 때리고 있어요, 루시안이. 네. 네, 뭐 싸우는 거. 자, 가나요? 천천히 따라갈게요. 천천히. 어, 뒤. 에호. 그리고 기다렸다가 뒤를 빠졌다가 오, 기다릴게요. 뒤가 뒤쳐맞아라. 네, 네. 아이고 이거 제 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네, 기다렸다가 하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잡아보죠. 하나는 잡을 수 있나? 알겠습니다. 한테원 기다렸다가 아직도 기다렸어요. 더 기다렸어요. 아, 룰루도 있어가지고. 네, 더 기다려요. 커서라 빠졌죠? 물약 두 개 먹고. 네, 커서라 빠졌어요. 물약 두 개 먹고. 네. 아, 네, 물약 두 개 먹고 뒤에 빠졌다가 피 안 맞는 곳에서. 아, 근데 탑이 지금 나서스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듀오 똥 듀오 반대 샷 이 샷이 쳐주고. 미니언 다 지우고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 아이고. 탑 화면 한번 더 어시라도 먹으러 가보죠. 탑 화면 좀 보고. 네. 풀피. 아. 답답하다. 탑보다는 미드를 먹으러 갈게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네. 미드 가서 미드로. 네. 이거 먹고 가면 안 될까요? 네,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안 나온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말을 잘 들으시는 학생이고 어떤 분은 진짜 독고다이인데. 네. 이분은 약간 독고다이의 끝판왕이에요. 뭔가 좀 선생님들이 미워할 수 없는 독고다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어디로 가요? 네, 바텀 가세요. 바텀으로 바텀 가세요. 가고 있었잖아요. 네. 네. 나서스다. 네, 나서스 텔었네요. 나서스 한번 다 같이 잡고 끝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유, 이 자식 이거 너무 강력해 보이는데? 저기요, 달지로 왔는데요? 너무 세 보이는데요? 저. 내 거야? 기다렸다가 이즈리얼 오면. 이즈리얼. 야야야야야야. 오, 어, 오히려 저도 저기요. 굉장히 세네요, 얘가. 거기 위에서 밑에 와드 받고. 네. 네. 물약 두 개 먹고. 아! 아이고. 집 갔다 올게요, 그냥. 집으로. 집으로 갈까요? 네, 집으로 갈게요. 판테온 템 한번 볼까요? 템 눌러서 판테온 템. 판테온이 한 가서 1대1 해보죠. 집 가서 피치웠다가 미드로 가서. 판테온 1대1 하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증폭의 고서 하나 더 사주시고. 증폭의 고서 하나 435원짜리 노랑채. 이거 하나 더 네. 사요? 네. 그걸 미드로 가서 미드랑 판테온 1대1 판테온 맞다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뭐 자존심을 세워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 빛이 빠질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거의 원컵 나거든요? 이게 근데 파트 여기 좀 난리 났는데.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나요? 가볼까요? 어디가? 네, 전멸 쓰면서 전멸궁으로. 전멸궁으로? 저거 탑 넘어가면 전멸궁으로. 네, 혹? 무이야! 아, 도 괜찮아요. 미안해, 미안해. 내렸다가, 뒤에 빠졌다가, 뒤에 빠졌다가. 큐! 큐! 잡았다! 블루야! 블루야!
아 매우 어떻게? 아 블루야! 블루가 약하네요. 아... 어디야? 세상에 이건 아니다. 블루 아 렛.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디너지 같았어요. 저 아까. 네. 아 근데 플래시는 뭐였죠? 플래시 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로 넘어가서 네. 궁으로 데미지를 넣으라고 한 거예요. 아 왜요? 네. 벽불라라는 말이 아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벽불한 거 아시죠? 네. 네.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어떡해요? 최초 서른이야? 어우 당황스럽다. 빠르게 다른 게임 하죠. 하라는 게임은 안 하고 들으라는 아, 말은 안 듣고 죄송합니다. 네, 딜량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딜량 한번 보죠. 딜량 부대길 것 같은데? 어우 세상에 내가 1등이라고? 우리 팀에서? 야 9천 딜량 1등. 아리 나한테 잘한다고 원래. 아리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 근데 이미 다 터져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뭐? 제 여기까지, 손가락 문제인가요?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좀 쉬었다가 일단 게임 말고 일단 전시 말을 좀 잘 듣게 교육 좀 시키고 지금 이분도 살짝 갔거든요. 그래서. 불가사리 누나가 편한 거였어. 불가사리 누나가 되게 좋은 누나였네. 불가사리 누나 내가 재능러였다니까. 불가사리 누나.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분은 아리를 해봤는데 네? 왜요?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1분 아리를 해봤는데 네, 게임이 터져버려서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땀나. 2부에서 네, 머리 박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롤바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